안녕하세요. 디바이스 수성 원장입니다. 오늘 스타일은 물결 드라이 편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?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현장에서 사용할 때 되게 편하게 웨이브 넣을 수 있는 방법, 그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일반 매직기입니다. 매직기로 온도는 200도로 했습니다. 살짝 한번 이런 식으로 열 한번 주시고요. 깨끗한 느낌으로.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말아줍니다. 이렇게 난 다음 이렇게 빼고요. 뺀 다음에 다시 반대편으로 돌려서 이 웨이브 다시 반대편으로. 이런 식으로 웨지를 넣어봤고요. 뒷머리 모따 연결해 볼게요.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그 위쪽 라인도 동일한 기법으로 할게요. 앞쪽 한번 뜸 주시고 두 번째 라인, 세 번째 요런 칼감이 나오겠죠? 동일한 방법으로 해볼게요. 앞쪽 하나, 앞쪽 느낌. 지금처럼 이렇게 느낌이 나왔는데요. 이제 빗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쭉 칼감. 컬감의 느낌이 웨이브가 약간 사면서 결 느낌이 살짝 맞춰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. 위에부터는 이제 말하지 않고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한번 넣어봤고요. 이제 여기서 빗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빗질 쭉 한번 해보면 이렇게 컬감 느낌이 내추럴하게 결 느낌이 이렇게 살짝 나오시는 게 보이시죠? 느낌.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그 내추럴 물결 할 때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도 연출하고 있습니다. 에센스를 바르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조금 더.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컬감 좀 내줘도, 그리고 이렇게 결감만 맞춰가지고 빗질하시면 약간 좀 물결 느낌이 살짝 나서 저는 많이 쓰는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. 웨이브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빗질하시고 물결 느낌 한번 연출해 보았는데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또 봬요.